신축년에 계사월에 갑인일에 무지인시에 태어난 63세 남자사주예요. 자, 갑인일주 사월에 진시에 태어난 뭐는 사주일까요? 나무 키우면 사주죠? 네. 그럼 뭐 그것도 없죠, 뭐. 이거 눈 감고도 찾아내겠네. 나무, 이게 돈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무지는 저수지가 있는 큰 산이고, 큰 산이고, 갑이는 거목이죠. 오곡백과, 계수는 비죠. 신금은 계수 옆에 있으면 구름이 돼요. 자, 4월에, 초여름에 계속 구름이 비를 만들어내고, 큰 산에 홀로 큰 거목이 비를 맞고 있어. 자, 우리 초여름에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저수지가 있는 큰 산에 거목이 계속 내리는 비에 비를 맞고 있는데, 이건 장마비는 아니에요. 왜냐면 계수가 근이 있으면 장마비로 홍수가 나는데, 신금이 구름이 비를 만들어서 그렇게 장마비로는 보기 힘들어. 좀 어때요? 쓸쓸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갑목이 계수 보면 어때요? 갑목 천간음 했잖아요. 갑목이 신금 보면은 갑목이 신금 보면 아이 참다 잊어버렸네. 피부병 이문회당 양양차 했잖아. 면도칼로 갑목을 막 긁어대니까. 그래서 갑목이 피부도 되니까 신금을 긁으니까 피부병도 있다고 했잖아. 신금 양이 안 찬다겠죠. 네. 계수를 보면은 계수는 언제 계수냐에 따라 달려. 여름이잖아. 여름에 계수는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근데 좋아요. 오래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해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계수 그러니까 수생모. 저 무토는 큰 산이잖아. 큰 산에 독산고목이라겠죠. 그래 외롭잖아. 이 사주 자체는 좀 외로움을 타는 사주다 그 말이야. 자, 금생수, 수생목, 호자는 위에서부터 내리사랑이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윗사람들한테 이쁨은 받는 거예요. 관인, 을목 같으면 관인상생이잖아요. 금생수, 수생목, 관인상생이잖아. 을목 같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을목 같으면 관인상생 안 좋다. 이제 계속 내리는 비에 꽃잎 다 떨어진다고. 갑목은 꽃잎이 아니니까. 만일에 계수가 해자 그님도 갑목을 썩어버리겠죠. 오래된 장마에 갑목이 썩으니까 곰팡이 끼고 이끼 끼고 그렇지요. 그래서 모은다겠어. 그렇기 때문에 모은다고. 간이 썩어서 간 경화라겠잖아.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게 부채 상속이라겠죠. 내가 썩으면서 받았잖아. 내 몸이 썩어가는 문서. 그렇잖아. 근데 계수가 근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근이 있었으면 이거 뭐 썩은 물서 먹고 몸간 경화에도 안 좋잖아 이게.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인상생은 괜찮은 거야. 해자 축 가서는 관인상생 좋을까 안 좋을까? 안안 좋아요. 좋잖아. 안 좋죠. 이때까지는 좋잖아. 법률이면 비가를 내린 건 괜찮은데 해자 축 가면 이건 뭘로 변했어? 겨울에 찬비나 눈보라로 변했잖아. 이때는 수생복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이 인중에 무병갑이 있어. 뭐가 나갔어? 우토가 나갔는데 결혼을 35살 이후에 무진이 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했다면은 나이에 따라서 보는데 합신을 보라네. 합신. 축중에 계신기가 있어. 갑기합을 했죠. 아마 신축이 처일 거야. 그러면 신축은 처는 여기는 나한테 관이죠. 관이 여기는 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관이 자식성이 있기 때문에. 자식성하고 유정하잖아. 근데 이거는 신축은 나한테는 직장도 되잖아요. 직장 속에 기토합을 했으면 아마 사내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런데 계사가 중간에 맡고 있잖아요. 맡고 있으니까 떨어져 살든지, 주말 부부든지, 팟빵 쓰든지, 이혼하든지 뭐 수가 난다 그랬죠. 근데 갑목은 신금을 좋아해, 싫어해. 싫기 때문에 싫어요. 처가 양에 차안 차? 안안 차는 거지. 근데 차요. 신금 갑목을 좋아한 거예요. 왜? 기토나
무토를 싱금을 싫어해요. 왜 토에 묻혀버리니까. 근데 갑목이 먹국토 먹국토 해버리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 거예요. 싱금. 그래서 싱금 갑목을 좋아해. 근데 갑목은 싱금이 오면 예민해지고 싫어하는 거 양이 안 참. 아마 결혼은 빨리 했다면 사내 결혼했을 확률이 높고 이혼이든지 갑반스든지 뭔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신금이 있으면 천간의 유인력에서 얘가 유우가 있는 걸로 봐서 살축금국을 짜요. 살축금국을 짜니까 일복은 많았겠죠. 그리고 살축금국이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봐. 또 인진상로가 좀 머리 좋다겠죠? 갑인. 천간지지가 간의 지동이니까 부부궁은 안 좋은 거예요. 간의 지동 부부궁 안 좋아.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같은 기가 충돌한다 그래서 자충인데 사람은 반도도 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반도도 오고 그리고 진토에다도 옥토에다 뿌리내고 인내에다 뿌리내고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해? 어? 뭐가 없어? 태양이요. 태양이 없잖아, 태양. 태양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수생무.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자가 뭐, 뭘 받았어? 해자부터는 눈보라를 맞았잖아. 눈보라. 이제 그렇게 수생무, 눈보라를 맞으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고생했어, 안 했어? 고생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스트레스도 받고. 지금 63일까 병술 대운이 왔어. 병화가 또 이 사주 자체로는 개수가 지금 병화를 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대운이 여름이 와야 돼, 여름. 자, 그래도 병술 대운은 해자축보다는 좀 낫지. 네. 근데 이제 진술충을 좀 안 좋아도 그래도 인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아마, 일단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임진 개강, 여기서도 인진상로, 임진 개강 똑똑하고, 진이 있으면은 욕심이 많다겠죠? 욕심이 네. 많은데 아이디어는 좋다. 아이디어는 좋다. 지금 63세는 몰라. 지금 같은 민진 뭐 외국 갈 수도 있어.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나이에 갔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이 사주 올려주신 분 선생님 나오셨죠? 네, 여보세요? 네,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왔어요. 아, 이 사주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못 들으셨지만 일단은 설명을 해보세요. 아, 네. 이민년에 이혼했고요. 아, 이민년에 이혼했고요. 근데 잠깐 내가 개략적으로 설명할게요. 결혼을 빨리 했으면은 사내 결혼이 늦고. 네, 사내 결혼 맞아요. 사내 결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기토하고 해서. 그리고 떨어져 살든지 주말 부부든지 각방서든지 이혼한다든지 이혼했고 머리가 굉장히 병신년에 작고. 병신년에 그거 별거 했어요. 병신년에 네 병신년 병신년에 별거 해서 이민년에 이혼으로 갔네. 네 중간에 언제지 경자년에 다시 합쳤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헤어졌다. 아, 19년도에 합쳤어요. 19년도에 합쳤다가 이민년에 이혼했어요. 예, 네, 그때가 이제 기해년이야. 네. 이 다시 합쳤다가 또 이혼하고 좀 복잡하네. 어찌됐든 네. 이 사주 자체로는 외로움을 좀 타는 사주고, 어디 가나 이 사람들은 이쁨을 좀 받고, 머리가 똑똑하고, 자,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어.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네, 머리 많이 똑똑해요. 사업, 그, 대기업 백화점에서, 네. 현대 압구정 오픈함, 했거든요. 기획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 형제, 자매,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하고 부모님한테 집 사주고 다 퍼주다가 본인은 재산 하나도 못 모았어요. 근데 사주 자체로는 돈은 많아. 어차피 이 먹고 산 지장 없어. 이 사주 자체가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병화가 필요하잖아요. 병화가 나한테는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상들도 굉장히 베풀기 잘해요. 베풀기 잘해요. 해자축 대원에는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네, 혼자 많이 외롭게 혼자 살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 외롭게. 네. 겨울비를 맞아가면서, 겨울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네. 지금 하는 일이 그때 정유년부터 하는 일이 그 복지관 어르신분들 식자재 납품하는 일을 해요. 가락장에서 새벽에 농수산 같은 거 발주 들어온 거 떼가지고 새벽에 복지관까지 가서 납품하거든요. 그건 잘 맞아. 이 진이 수고 노인의 수가 노인이에요. 수고자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진이나 시지가 진이나 해가 있는 사람들 되게 노인 복지사분은 여자들도 그 뭐지 복지사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진이나 해가 이 수라는 것이 노인이거든. 되게 그러니까 그 나 활동 무대잖아요. 활동 무대 현재 활동 무대가 지금 노인 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사람들 되게 복지 쪽에서 일을 복지사 요양원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은 요양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무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근데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퍼주는데 집에는 돈을 안 갖다 주는데. 그래서 이혼했어요? 꼭 그거는 아닌데 네, 와이프분이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본인도 와이프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을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속 들여다보면 와이프가 많이 참고 살았어요. 둘이 감목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신축이 천데 차가 천을 긴이단 말이에요. 긴이지만은 신금을 싫어해. 양이 안 차요. 이 혜자축에 가면서도 신금이 눈보라를 만들어준 근본은 신금이잖아. 혀잖아. 아이고, 왜 구름이 되고 계속 눈보라를 만들어주니까 혜자축 때문에 무자 정의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 부인들. 아니, 갑인일주가 천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저 부인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만요. 그렇지. 지금 소송이 들어갔거든요. 아, 부인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이분이 네. 사업하면서 어떤 분이 돈을 사용증 같은 거 그냥 믿고 사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네. 그분이 잠수를 타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그분한테 드린 것 같은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소송을 넣었어요. 경찰서에. 사기죄로. 근데 이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있다면 작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 못 받으면 받기 힘들어. 작년에 혹시 그런 일이 없었을까? 어떤 일이요? 돈 받으려고 노력 안 했을까? 작년에 돈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주고 그냥 잠수 탔어요. 네. 되게 좀 빌려준 돈은 언제 받을까? 빌려준 돈. 우리가 요즘 전세 사기 많이 나죠? 전세금 사람이... 언제 받을까? 전세금. 전세금은 전세세금이 이 편인 년, 월, 일 이런 때 편인 운이 좋을 때 받는 거예요. 가장 강한 게 년이야. 일은 10일마다 돌잖아. 그래서 편인 년 올해 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전세금 돌려받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나는 임수 이것도 빌려준 것도 임수가 편인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임수 자체가 여기서는 굉장히 흉작용을 해요. 정의 대운이라서. 굉장히. 그러면, 그러면 또 받는 경우가 어쩔 때 받을까? 빌려준 돈 받는 경우가. 자, 간목의 비견 급제는 뭐예요? 갑이나 을이잖아요. 네. 을이 재를 달고 와야 돼. 재. 간목한테 목국토, 갑진년이죠? 네. 갑진년이잖아. 이 비견이 재를 달고 왔잖아요. 네. 나는 갑진년이면 내년에, 내년 봐줄 수 있겠는데? 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급이 재를 달고 오면은 격국에서는 묵은 돈 들어온다 그러죠? 네. 아. 이 얘기 안 들어봤을까?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비급이 네. 재를 달고 들어오면 묵은 돈 들어온다. 그러니까 갑진년이 재를 달온다. 이 갑이 재들면 나한테도 재니까 재가 들어오잖아. 은진 상로로 합해서 들어오잖아. 난 내년에 받으리라고 봐요. 논리상, 사주 논리상, 명리학 논리상. 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응. 받아야지. 빌려준대지. 믿고 줬으면 믿고 줘야지. 사용증 안 썼다고. 안 갚으면 안 되지. 이 사주에 대한 질문들 하세요. 아까 대기업 압구정 백화점에 뭘, 네. 거기서 근무를 했다는 뜻인가요? 네, 거기 오픈했어요. 백화점 초창기 오픈할 때 오픈 그 기획하는 걸 다 이 사람이 했어요. 아, 그러면 대기업에 상당한 고위직이었는가 보죠? 네, 근데 그 압구정 오픈하고 이제 뭐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 수서에 원래 로즈데일 뭐 원래 백화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서에 로즈데일 그냥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도가 나가지고 그냥 그때 손 떼고 바로 그냥 자기 사업 차린 거예요. 압구정 백화점은 현대백화점뿐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하고 그냥 그렇게 기획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다른 백화점에서 이제 뭐 백화점 점장 이렇게 와달라고 스카우트가 오니까 계속 왔는데 그냥 본인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저 대운에서 언제부터 사업을 한 거죠? 사업이 기축 대운부터 한 거예요. 아, 기축 대운에? 네. 선생님. 선생님 저기 그 해자축 대운에도 천간에 개수가 떠 있지만 않으면 그렇게 힘들다고 보진 않았죠. 그렇죠. 개수가 떠 있으면 개수 근이 오면은 장마비로 네. 홍수비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힘들어. 그때 수생물 수생물이니까 고생 많이 했지. 네. 눈 맞아가면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혼자 살아요, 그럼? 네, 혼자 살아요. 자, 앞으로 돈 많은 여자 만날 확률이 있는데. 무진인데 무진 입장에서는 재고를 깔고 있잖아요. 혼창고를 깔고 있으니까 돈 많은 여자 만날 수도 있잖아.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여자를 만날까요? 만날 수 있지. 나이가 뭔 상관 있어. 아니, 환갑 넘었으면. 이 앞시간 10살 차이 봤죠? 요즘은 63세도 젊어요. 그래. 우리 선생님들 상담 보다 보면 70 넘은 분들도 결혼하려고 그러지 않던가. 나는 그런 분들도 오던데. 맞아요. 근데. 70이 근데... 넘었는데도 재혼하고 싶다고 오던데. 아, 네. 하냐고. 그런데 근데, 63세면은 뭐. 근데 이분이 딸 하나랑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아들은, 그 뭐지? 그때 병신년부터 별거 하면서 아빠, 그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어요. 네. 근데 그 뒤로는 아들하고 이제 연락이 거의 안 돼가지고, 그냥 아들, 그렇더라고요. 아들은 엄마하고 같이 살지 않을까? 아들이요? 응. 아니요, 아들은 그냥 아예 그냥 집에서 나가가지고 다 가족이랑 연락 안 하고 살더라고요. 나는 아들을 신축으로 보거든? 네. 신축이 엄마니까 엄마하고 닮았고 엄마하고 같이 살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그렇진 않고 많이. 네. 선생님, 지금... 이 사주에서 나무 키우는 사주인데, 이렇게 사유축 금극에 신금이 올라가 있으면, 일단은, 관에 대한, 이게 흉작용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 생활이 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 여기서 힘든 것은, 경인 대운까지는 상관이 없어. 네. 범이면서 모강절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 근데 기축 대운부터 개수가 뭘로 변했어요? 눈보라 변했잖아. 근데 여기서 금생도 구름을 누가 했어? 와이프가 구름 역할을 했잖아. 계속 눈 만들었는데 기축등부터 힘들었지. 이때부터 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을 거야, 아마. 35대 중, 그 35세 기축이니까 한 30대 후반부터 처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좀 문제를 일으켰지. 그리고 이분이 또 35세 혹시 또 바람 피우진 않았을까? 그냥 그 와이프분은 피우진 않았,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냥 집에까지 막 그렇게 크게 가정적이지 않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뭘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기초하고 하부려버렸잖아. 여자 문제가 일어났잖아. 그러면서 여자 싫어졌잖아. 이때는. 참 눈보라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때부터 좀 싫어지지. 아니 그런데 형제하고 부모님은 집을 사주고 본인은 집을 안 챙겼다는 건 왜 그러죠? 어? 그러니까 본인 형제하고 그 장남이에요? 네 장남이에요. 위에 누나 있고 밑에 동생들이 4명 있어요. 그래서 6남매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요새 그런 사람이 흔치 않는데. 잘 없는 성격이에요. 네? 제가 봐도 잘 없는 성격이에요. 흔하지 네. 않은 성격이에요. 특이하네. 네. 일시 묘가 공협된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묘진. 아, 저기. 도움이 아니고 이 신금 있으면은 지지 유금이기 때문에 천간의 유인에게서 살초 금국을 짠다는 뜻이야. 살초 금국을. 신이 없으면 사축이야. 사초 반합이야. 근데 신이 있으면 살초 금국이 되는 거야. 아 그렇고요, 선생님. 그 일시에 지금 인진인데 지금 묘가 그게 저기. 공협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묘가 공협이 돼 있지. 그러면 그 양인이 투출해가지고 양인. 성격이 이상한가? 집에서 밖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들어오면 좀 뭐지 되게 엄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인. 집에서는 예 네, 집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중에 아들이 좀 삐뚤어 나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 많이 맞고 자랐어요. 거짓이에요. 기축 대운부터 그래 이 사람. 기축 대운부터 이 개수가 굉장히 흉작용으로 가잖아요. 아 이때 삼동 주절에 눈보라를 만들어 내니까 짜증나지. 이 사람 입장에서 살짝 금극이니까 뭐예요. 스트레스 그거 평소에 많이 받아 사람 스트레스를. 네. 근데 스트레스를 만드는 근원이 누구예요? 와이프. 여기잖아, 여기. 와이프잖아. 기축대운부터는 아주 굉장히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았어. 와이프에 대해서. 그러면서 무자 정의 대운은 완벽하게 이제 장마비 눈보라로 하니까 감목이 힘들었지.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 지금. 다음 병술 대운은 괜찮을까요? 언제? 병수는 괜찮지. 병수는 좀 괜찮해지. 그렇구나. 아니 자기 사주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 누구를 탓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래도 이런 자기 사주 때문에 모르니까 뭐. 사주를 보야지. 사주를 좀 보고 살아야지. 이분이 그러면 다 지금 사업하시는 게
뭐지? 그 복지 관리랑 계약 만료가 올해 한 5월쯤에 4월쯤에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재계약? 네. 계약. 그렇지. 금년에 계면년이죠? 예, 63세. 진중에 축중에서 개수가 나왔잖아요. 이 개수 발동 걸렸죠? 발동 걸렸잖아. 그러니까 인성 발동 걸렸으니까 진중에서도 나오고 가능한데? 이 사람은 복지관 사업이 아니어도 뭐라도 사업을 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복지관 사업이 가장 맞아. 네. 진토 때문에. 그리고 무진이 내 활동 무대란 말이야. 돈이 아니고 편제 큰 무대. 그게 그러니까 무진이니까 저 사업체가 적진 않잖아. 규모가 좀 크다고 봐야 돼. 네. 예, 크다고 보고 거리는 오거리. 예, 오거리 맞아요. 가락시장 거기. 예, 오거리에서. 큰... 예, 예, 예. 맞아요. 진이 오거리에 진이. 진이 오거리. 진이 오골, 사가 사거리고, 진이 오골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강서구, 그, 가양복지관이랑 발산복지관 두 군데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가양이 오거리예요. 그러니까 내 활동 무대가 오거리에서 한다니까, 큰 무대에서. 진이 노인 창고니까, 노인복지관 딱.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래 물상을 네. 익히라 그 말이에요. 네.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때 사조를 안 받아 그런다니까 사조를 보게끔 광고를 해. PV에다가 사조를 보고 삽시다. 선생님 광고가 혹시... 다 나오잖아 TV에. 형 옆에서 그럼 광고 좀 하지. 사조 안 보면. 비 다 맞습니다. 비 오는 날 미리 우산 준비하시려면 사주를 봐야 됩니다. 딱 그렇게 묻히겠죠. 평상적으로 광고도 하면 괜찮을 거야. 아니, 선생님 65 대운에 사업장을 술로 진율 진술충은 어떻게 괜찮나요? 진술충은 안 좋지. 왜냐면 진이 옥토잖아요. 네. 옥토를 술토는 안 좋은 그 산토가 좀 망쳐놓은 형상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업장 옮기든지, 거기에 변화가 오겠죠. 그만두든지. 65 딱 한 거죠. 그 75, 10년 사이에 변화를 겪으니까. 74. 선생님. 74 이전에. 선생님, 병술 대운에 아까 병이 없어서 별로라는데 병이 들어오니까 좋지 않을까요? 10년 진술충원 있어서. 큰 개수 때문에. 천간의 병화는 의미가 없다니까. 흑금이란 놈 병신하고 묶어 개수가 특운 차일로 가려버려. 아, 그래서. 알려놓은 글자들이 다 있잖아, 앞에. 아, 맞네요. 이 사람이 좀 청력은 좋아요? 네, 그냥 듣는 거 잘 들어요. 그래, 인진상로가 운시에서 인진상로가 걸려있거든. 그러면 청력에 문제가 있어. 근데 괜찮으네? 네, 아직은 크게. 예, 한 70 넘어가면 이제 오겠죠. 이제 이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네, 잘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에요. 아니, 집에 호랑이 두 마리 크고 좀 사람들 안 가. 놀러 가봤어요? 저희 친척이에요. 친구들을 초대해도 친구들 이 사람 집을 안 간다니까. 아, 근데 그 만만한 사람 두 마리가 있으면 물려 죽잖아. 예, 네, 만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 막 쉽게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 때 65 대운에 사업장을 술로 진이 충하고 그다음에 금운으로 가니까 이분이 저기 복지 사업을 한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실패를 겪지 않을까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시지가 말년에 사업장인데 네. 진술충 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시지를 충할 때는 사업장을 접기도 해.
접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사업장을 안 오면은 배업하고 하면은 접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세운에서 술이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변화를 주죠. 이제 65대운이면 뭐. 아, 그래. 뭐, 그때 되면 얼마 하겠어? 65에서 이제 75 사이에 하잖아요. 네. 을, 룰루 대운 사이에. 이, 그러니까 74세까지. 65에서 74세까지가 병술 대운인데 이 대운에 진술충 일어나죠. 네. 그만둘 때도 됐지, 뭐. 어, 뭐, 이 정도면 해결 다 됐죠? 네. 네. 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전 시간에 이 사주 풀이를 했어요. 기억나요? 응? 돌아서 밀어버려? 전 시간 한 게 한 가지 내가 덧붙일 것이 있어서 다시 써놨는데, 이 신금이 천간의 유인역에서 사유축 금국이 된다 그랬죠. 그럼 사유축 금국이 되면 꼭 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얘가 누구, 아버지 가정궁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압박이 심해요. 이렇게 되면 어린 시절에 압박이 심하고, 또 이 사유축 금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신축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때 신축이 철학했죠. 처도 되고 자녀도 된다 그랬죠. 자녀잖아, 금국 뭐. 자식. 그러니까, 처도, 자식도 사유축 금국을 하고, 이 스트레스 국을 짜주면서 갑목을 압박이 오잖아. 그러면 갑인 입장에서 어떻게 살까? 갑인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이 신축, 처자식이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처자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내 팔자리에 하고, 이해를 하고, 스트레스 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나. 나라면은 내가 오히려 반발하는 거야. 반발은, 너희들이 나를, 처자식이 나를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나를 압박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반발을 하니까 폭력적으로 나온 거야.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처 자녀를 편다니까. 아주 반대로. 아버지한테는 당하겠지요. 아버지를 뜻대로 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압박은 받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 자식한테 또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거기는 내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폭력적인 사람. 누구한테? 차하고, 아, 자식한테, 특히 아들한테 폭력적이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전주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셨죠? 네, 선생님.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한테도 압박을 받았을까요? 어린 시절, 그것까지는 좀 보기가 어렵죠? 네,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자녀들한테 좀 폭력적이었죠? 네, 맞아요. 그때 자녀가 하나 나가서 안 들어온다 그랬어, 이? 아들이요, 아들.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월지가 화인데 나를 꽃피우게 해주고 나를 나의 진로를 개척을 해줘야 되잖아. 직장이니까. 근데 오히려 사유축 금국자에서 갑목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월지가 합을 이루어서 관살로 변하면은 아버지 아빠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나중에 보니까 이걸 내가 설명을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 잘 맞아. 네.